장난 아니죠? 이제 뚫어진 상태고요. 네. 저 색깔이 저런 거 있죠? 네. 저거 이제 기름 거품 부서져서 네. 이제 물을 틀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배관이 많이 꺾이게 됐고 여기 지금 저기까지 들어갔는데 한 두 번 세 번 꺾인 거예요. 물 틀어놓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물 속이에요, 물 속. 네. 원래 이제 물 속으로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물 속이라고요. 그런 것들 있죠, 저런 거? 네. 고춧가루처럼, 고만한 거에 저게 다. 네. 이제 슬러지고요. 저런 거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부셔서. 뭐, 덩어리 같은 거 있죠? 꼭 운석 같으네요. 여기도 지금 물 속이에요, 물 속. 아까 여기가 다 그 기름 덩어리로 완전히 막혔던데, 여기가. 자, 어느 순간 이제 배관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네. 배관이. 물 내려가는 거 보이죠? 네네. 그럼 비었네요, 그죠? 뚫린 거예요? 당연히 뚫렸죠. 뒤로 가면 다시 물 속이 되죠? 근데 기울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아...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또 꺾이고. 여기가 이제 떨어져서
주차장 기둥으로 내려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앞에 물이 이렇게 매달려서 떨어지니까 네. 반짝반짝반짝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지금 다 통과해줘. 이렇게 카메라도 카메라도 원래 통과하기 힘든 것이 제일 힘든 건데 다 통과하잖아요. 네. 이게 못하는 건 이제 장비하고 기술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나가죠. 철철철철. 네, 네. 이게 아마 수평관일 거예요. 저 바닥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차장 쪽에서 거꾸로 또 한번 할 거예요. 일단 잠깐. 약간 물이 아예 꽉 차 있더라고. 이것도 어느 정도 터쳐냈죠.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아까 나 내려가서 보니까 계속 하얀 덩어리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제거를 못 시키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뒤로 빼는 거예요. 하여튼 뭐, 보는 대로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막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올라와서,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속이죠, 여기는 이렇게. 아까처럼 배관이 딱 보여야 되는데. 아까 그 부분이 수평이 아니고 굴곡이 있어서 지금 물에 잠겨 있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잠겨 있잖아요. 네. 이게 보세요. 이렇게 물속이. 잠겨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여기도 네. 물이 잠겨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고압 호수가 저기 들어가 있고요. 작업한 거 아직 네.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볼게요.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다시 저걸 좀 쏴서 이걸 다 터트려서 밑으로 쏟아내고 나머지 위로 쏟아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장 청소하듯이 완전히 청소해버린 거라고. 자, 보시면 이게 좀 물속에서도 좀 보이죠, 이렇게? 이게 배관이 이제 온전한 배관 모습이고 저쪽이 바닥에 호수 깔린 데가 저 물이 반사되어 있는 데가 물이 차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3 정도 물이 차있는 거고요. 이게 물 안 튼 상태고. 천천히 가볼게요. 최대한 확보하려고. 네, 이게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네, 폭포처럼 밑으로 딱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주차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보를 딱 만날 거예요. 똑똑똑똑. 여기가 이제 바닥 딱 꺾이는데. 쫙쫙. 꺾였죠. 바닥 타고 막까지 이제 본관이 이제 큰 거. 저기 이제 저 맨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쏟아졌던 게 글리다 쏟아진 거고. 네, 일단은 진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을 완벽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딱 뚫어 놓는 거, 새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꽉 곱창처럼 찼던 것을. 자, 보시면 제가 그러면은 지금 아까 보여 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쪽 부분이죠. 거기가 네, 제가 이제 건물 속에 묻혀 있는 부분. 네, 카메라를 도로 뺄 거예요. 물방울 똑똑똑똑 떨어지죠. 네, 이게 다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고. 일단 여기 이제 완벽하게 다 됐고요. 하게 이렇게 기름 덩어리가 나오더라. 그러면 나중에 간증할 때 기름을 넣지 말고 크리시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쓰시는 게 좋고요. 아까 하얀 게 뭔가 그랬더니 저번에 무채 썰어버린 거네. 아까 허연 게 뭔지 했더니 무채를 썰어버렸구나. 저희 집에 어제 넘친 게 이런 무채 이런 거였거든요.
메인 배관은 깨끗한 편이에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저렇게 보면 옆에 조그맣게 구멍이 있죠? 가다 보면 그런 게 다 이제 각자 내려와서 만나는 거거든요. 잘 됐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진단 나온.